아시아 경제 2024년도 7월 13일자 기사입니다. 한동훈 1위 이해 안 가. 한동훈뿐이야. 대구서 확인한 국민의힘 마음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원 지지자 원희룡을 말하겠죠. 원 지지자 윤 대통령 힘든데 지면 안 돼. 한 지지자 당대표 대통령 아비타 뽑는 것도 아닌데. 윤 지지자는 수도권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 지지자는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사. 12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 경북 합동연설에는 각 지역에서 온 당원과 지지자들도 붐볐다. 이게 지금 저 정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Y 기업의 하수인들이 이게 지금 정치 기사를 날려버리네요.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10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 경북 합동 연설에는 각 지역에서 온 당원과 지지자를 붐볐는데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지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구 토박이는 물론 서울에서 응원하기에 모인 지지자들은 당선 가능성과 상관없이 자신의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막힘없이 쏟아냈다. 이게 저 정치 이렇게 하고 어떤 가정을 쓸때 많이 지금 저기 장난을 쳐요. 모 기업 Y 기업의 하수인들이 우리 집 주변에 살면서 심어놓은 하수인들. 대구 민심은 원희룡, 한동훈 인기 인정 못해. 대구에 사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배우호 75 남은 원희룡 후보 응원 용품을 손에 들고 연설장인 장소인 에스코에 들어섰다. 대구 토박인 배 씨는 원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배 씨는 원 후보가 도지사까지 했고 그중에 제일 낫다고 봤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원 후보가 가장 좋다고 한다.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사에 가장 인기가 많은 거 아니냐는 질문에 한 후보는 어느 날 갑자기 떴다. 일회용에 불과하다라면 한 후보는 젊은 사람들이나 좋아한다. 원 후보는 도지사도 하고 똘똘하고 흠잡을 데 없다.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대구에서도 45%가 한동훈이고, 이 전부, 저기, 세 사람 다 모아봤자 30% 정도 지지율이에요. 근데 그 말, 원희룡이 안전하죠. 안전해요, 제일.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서 가장 안전한, 하고. 또이 한동훈이나 남경은 엄청 똑똑해요. 근데 원희룡도 똑똑한 것은 아주, 대단하죠. 역시 대구에서 윤정록은 그늘 하나 없는 무더위 속에서 원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한 후보가 안 되는 이유 쉬지 않고 얘기했다. 윤 씨는 진짜 우리 보수와 대통령 힘들다. 결국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권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창출하면 뭐예요? 그 정치를 잘할 사람 뽑아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거대 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 후보가 나이 든 사람처럼 젊은 사람까지 가장 화합하기 좋다고 말했다. 한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납득이 안 간다. 우리는 윤선생 대통령 밀어주고 책임은 윤 대통령이 지면 된다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다 일축했다. 한 후보와 대통령 간 관계에 대해서도 각자 할 일을 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뭐 똑똑한 사람을 시켜놓으면은 그 자기 또 좋은 똑똑한 사람 인물을 써서 각 부처에 앉혀놓고 잘또 하죠. 그리고 그 우선 인간성,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병들지 않고 좋은 사람 쓰면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을 뽑아야 돼요. 공식적으로는 한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 깨어있는 시민연대 대표 이민구 64세 남은 국민의힘이 4월 10일 총선 대패 이후에 거의 망해가는 정당이 되어버렸다. 이걸 개혁하고 이미지 개선하고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변화하는 정당을 만들려는 일단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 이 씨는 다른 후보들은 여전히 개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 후보가 당선되고도 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또 해초를 맞겠지만 지금은 한 후보가 국민의힘 완전히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힘주어 말했다. 이 씨는 다른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한 후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지금의 당내 경선과 토론회는 정말 쓰레기 경선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원팀이 될 생각이 없이 보이고 너 죽고 나 죽잖아. 다 같이 죽자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전날 방송 토론회를 보면서 원 후보가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선을 넘는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회 측에서 이런 토론회가 있었나? 원 후보는 이재명하고 싸울 때 그렇게 열심히 안 한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이랬다가는 이재명이 친명계 판에 다 맞아 죽어요. 이러면 이거 건강하니까 국민의힘당은 건강한 지금 당대표 후보를 뽑는 경선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 정상이죠. 아,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뭐 상대방도 찍고 그 하지만 너무 또 심하면은 자기 살을 자기가 파먹는 형국이 되겠죠. 아, 국민의힘당에서 너무 또 심하게 그러면 안 돼요. 대구에선 강재욱 씨 55세는 나 후보가 똑똑하고 인물이 있다며 갈등을 포용해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있죠. 나경원이 똑똑하죠. 웬만한 남자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런데 이제 여자 대통령을 한번 우리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제 좀 주저하게 되는 거 있지만 남자 못지않게 똑똑하죠.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현재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모두 당대표로서 무리가 없어요. 한동훈과 나경원은 머리가 좋고 인격도 됐어요. 원희룡은 실무 경험이 있어서 국정에 즉시 투입돼도 안전정책을 할 것이라는 믿음감이 가죠. 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7월 13일자 한동훈 1위 이해안가 한동훈뿐이야 대구서 확인 중인 국민의힘 마음은?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